자,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지. 그렇지? 일단은 우리 주어 자리는 무조건 뭘 써야 돼? 뭘 내야? 명사를 써야 돼. 뭐라고요? 명사. 주어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치킨 먹으려면 잘해. 알겠지? 먹을까? 안 돼. 이런 문제기로. 자, 동사입니다. 뭐라고요? 동사. 동사는 목적어 있죠? 목적어 있으니까 자동사죠? 까불고 있어요. 야, 목적어 있으니까 무슨 동사? 자동사죠? 봐라. 정신이 없어. 정신이.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자, 동사도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동사는 뭘로 꾸민다? 부사. 부사는 부사. 부사는 부사. 오케이. 자,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니까 동사를 써야 되죠? 목적어 자리니까 뭘 써야 돼? 명사.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오케이. 자, 목적격 보호입니다. 뭐라고요? 목적격 보호. 주어의 2형식 보호든 5형식의 목적격 보호든 무조건 뭐만 쓰는 거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 잘 봐. 이게 시험이야. 이게 여러분, 아, 시끄러워. 여러분, 앞으로 죽을 때까지 20모 이상은 나와요. 어? 별표 6개? 잘 봐. 목적격 보호는 무조건 뭐만 나온다고?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알겠지? 잘 봐. 그럼 5형식은 이 목적어 해석이 뭐가 된다 했어요? 이나? 뭘 내야? 가. 뭐라고요? 이가. 선생님, 성이 뭐니? 그지? 이가지. 알겠지? 선생님만 나와야 돼. 선생님만. 알겠죠? 김가 손 들어봐, 김가. 박가. 그래, 박가. 박건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여기는 누구만 나와? 선생님만 나와. 자, 내 친구가 불렀습니다. 내가 뭐라고? D라고. 자, 그는 만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뭐라고요? 목적격 보호. 자, 그들은 선출했어요. ED가 뭐하라고? 대통령이 되도록 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명사야. 뭐라고요? 명사. 여기는 뭐 나왔어? 명사. 여기는 형용사. 자,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위대한 음악가라고요. 뭐 나왔어요? 명사 나왔어요. 아, 이래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이해되니? 야, 그런데 이제 한장 넘겨봐. 수업을 방해하면 여러분 더 길어져. 누가 방해했어? 내가 방해하고 있냐? 자, 야, 이제 여기서 정말 심오한 게 하나 나옵니다. 아, 시끄러워. 확 그냥 따라해. I, so, so가 동사지요. 그녀, 그러니까 나는 봤어. 누가? 그녀 가지. 자, 뒤에가 들어가는 걸 봤대요. 자, 그녀 가니까 몇 형식? 5형식. 이게 목적격 보호지. 목적격 보호로는 무조건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명사나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형용사. 근데 뭐가 나왔어? 엔터. 뭐냐? 들어가다. 뭐야? 똥싸가 나왔잖아. 뭐가 나왔어? 똥싸. 원래 나오면 돼, 안 돼? 그래. 그렇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나왔지?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이야. 아, 지각동사는? 아, 여러분, 지각동사가 또 뭔지 모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각동사야. 무슨 동사? 자, 동사는 알지요? 지각동사는 뭘? 건이 봐. 지각했잖아. 그죠? 따라해. 건이 동사. 그걸 빨리 써놔. 옆에 지각동사에다 건이 있어놔. 건이. 박건이. 알겠어요? 지각동사가 뭐라고? 박건이 동사. 그죠? 지각했다는 동사. 동사가 지각한 거야. 알겠니? 그 뜻이 아니고 지각이라는 건 깨달음. 뭐라고요? 깨달음. 따라해. look, sound, smell, taste. 나 봐라.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웃잖아. 얘기하면서 테이스트 이렇게 테이스트 해야 돼. 이렇게 테이스트 했는데 여러분은 뭘 보고 있는 거지 도대체? 따라해. 루. 자, 루. 그렇지. 자, 따라해. 루. 사운드. 스멜.
taste, feel. 이런 걸 뭐라고? 느끼다야. 뭐라고요? 느끼다. 자, 느끼는 동사가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 야, 시험 나와. 알겠어? 네. 자, 이런 지각 동사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원래 목적격 보어는 뭐만 나와야 돼? 명사나 뭐만 나와야 돼? 형용사만 나와야 되지. 근데 따라 I, so, you, cross. 무슨 지랄하고 있네 이것들이. 확. 자, 이게 나는 봤어요. 당신이 2로 했으니까 몇 형식? 5 형식. Cross the street. 이건 하지 마. 이건 넘어가 버렸다. 그죠? Cross까지 했죠? 여기다 동사를 써버렸지? 원래는 맞아, 틀려? 틀려야 돼. 근데 이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뭘 쓰더라? 동사를 쓰더라. 뭘 써요? 동사. 그래서 시험이야. 알겠니? 원래는 여기가 2가 생략돼 있는 거야. 뭐가 생략돼 있어? 생략. 동사에다 2를 붙이면, 동사에다 2를 붙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사가 될 수도 있죠? 형용사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동사가 없는 부정, 투자가 투가 없는 부정사라 해서 원형 부정사라고 해요. 뭐라고요? 원형 부정사. 원래 이름은 원형 부정사인데, 자, 이거 생각하지 마. 알겠죠? 따라해.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뭘 쓴다? 동사를 쓴다. 알겠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아, 오케이. 집에 가서 하세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요. 지각동사 이해됐어요? 지각동사는 무슨 동사라고? 느낌? 야, 영어로 대답하면 느낌? 오케이. 느낌 동사예요. 무슨 동사예요? 느낌 동사예요.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 결혼할까요? I see요? 자. 자,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역동사. 또, 선생님이 이거 가르치는 귀신이지, 귀신. 자, 이건 외워야 된다. 사역동사는 뭘까? 사역. 동사는 알겠죠? 근데 사역이란 건 뭐냐면, 시키다라는 뜻이야. 뭐라고요? 시키다. 너무 어렵지? 시키다. 군대 가면 사역하러 가라 그래. 사역하러. 일하러 간다는 거야. 알겠죠? 자, 시키는 동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 let. 하게 하다야. 자, 그 다음에 have. 너가 뭐 하게 하다야. make도 뭡니까? 만들다. 누가 만들다, 이렇게. 자, 따라합니다. 주어.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야, 목적격 보호자는 항상 뭘 써야 된다고? 명사 아니면 뭘 써? 형용사를 쓰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따라합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딱 이걸로 끝나는 거야. Let's go로. Let's go의 줄임말은 뭐야? Let it go. Let's go의 줄임말이 Let it go? Let it go. 오케이. Let it go로 할까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도 마찬가지예요. Let it be도 마찬가지고. 자. Let. 자, let's는 뭐야? us야, us. 뭐라고요? us. go. 따라해, 우리. 갑시다. 알겠어? 이거거든요. let's go가 뭐야? let is go? 자, 따라 let us의 줄임말이야. 뭐라고요? us. 여기 주어는 어떻게 놨어요? 생략. 뭐라고요? 생략. 따라해, let's go. let's go. 주어가 뭐가 생략될까요? we야, we. 뭐라고요? we. we let us go. 이 말이야. 우리 갈까요? 이 말이거든요. 알겠어요? 자, 이걸 놔두고요. 따라, let us go. let us go. 이게 뭐라고? 동사야. 뭐라고요? 동사. 이게 뭐야? 목적어지. 이게 뭐다? 목적격 보호다. 목적격 보호는 죽었다 깨도 뭐만 나와야 돼? 명사나 형용사만 나와야 되는데 뭘 써버렸어? 동사. 그치? 그럼 동사는 원래 여기다 뭘 붙여야 된다고? 2를 붙이면 명사나 형사가 되죠?
그럼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 안 해? Let us to go. Let's to go. 이렇게 말해야 안 해? 해요? Let's to go? Bless you. 재채기 할 때 뭐라고요? Bless you. 알겠죠? 다음, let's go.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두 개가 나왔네요. 이걸로 끝날 거야. 따라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뭐를 쓴다? 느낌을 쓰게. 뭘 느낌을 써? 동사를 쓴다고요. 뭐라고요? 동사.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별표 50개.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 별표 100개. 지금 별표 100개 처음 나왔죠? 따라해. 세 번만 하죠. 지각동사나. 지각동사는 뭐야? 보다. 보다. 느끼는 동사. 사역동사는 무슨 동사야? 따라해. Let. Have. Make. 시키다라는 동사예요. 뭐라고요? 시키다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뭘 써버려? 동사를 써버려. 알겠어요? 한번 들어가 줄까요? 자, 됐죠? 자, 아주 재밌습니다. 자,